진짜 좋겠다 마지막 거. 우크행 강제 몇 분 남았어? 강아지 몇 분 남았어요? 남았지? 어? 몇 분 남았지? 나 오늘 마지막. 어 찍자. 자고 있네. 어 사진 한번 찍자. 에이 은턴장. 강아지 힘들었어. 사진 한번 찍자. 차기 내 거 의국장 한방 찍고 가자. 강아지 힘들었어. 한방 찍자. 다 같이 저거 수료증 하나씩 들고 서 있게. 이거 수료증 다들 챙겨가지고 라면에 깔려 있는 수료증. 어 어떻게 너 언제 챙겼냐? 수료증? 사실 와야 될 수도 있어 진짜. 근데 코로나. 가장 먼저 인턴 끝낸 소감이 어때? 인턴 끝낸 소감? 부럽다. 시원. 아 부럽다. 시원하고 부럽다. 시원하고 너무 좋다. 아 좋겠다. 다들 이제 5회 남았잖아. 나머지 애들은 쟤는 이제 한 3년 남았고 쟤는 4년 남았고. 아 레전드 이어서 바로 하는 거 진짜 당연한 건데 힘들어. 그치? 맞아 너무 여기서, 피곤하고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. 형이랑 수호랑 진근이랑 나랑은 나가고 그러니까 쩔턴 4명에 남아. 그냥 못 꺾이겠다. 어? 죽어있는데? 죽어있는데? 너가 살려. 너 CPR 해. 코드블루 당장 5일 뒤부터 코드블루 하면 너 뛰어와야 되잖아. 너랑 새로운 건전지 6명 때려올 거잖아. 할 건 합시다. 할 건 합시다. 네. 좀 예쁜 좀 깔끔한 벽지 없냐? 이쁘지도 않는 벽지. 아. 뒤에서 안과 때문에 인턴은 버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인턴을 버리다니요. 인턴 동기들은 안과에 그냥 버린 줄 알았는데 깔끔 나라 중에도 없는 아, 와 이 딜량 봐. 진근이한테 얼러래 얼러래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.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.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. I strive just to be who I'm alright. 그래도 사진 별거 아니어도 찍은 것 같은 좀 묘하다. 그치? 제일 늦게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가는 거. 진짜 개꿀이다. 진짜 오래 들어와서 말 안 된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축하드립니다 형님. 아 결혼은 축하드립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인턴 끝난 기념으로 야 우리 제일 빡센 내 과를 돌고 있는 인터뷰 한번 합시다. 아 예. 아 예. 어떻습니까 인턴 소감? 아직 안 끝나가지고. 다가온 인턴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? 아 존버하십시오. 가장 싫었던 인턴 잡은? Finger Enema. 너 Finger Enema 아니잖아. 그렇긴 한데 할 Finger 때마다 그래도. 아 걱정하지. 한 다섯 번 한 거 같은데 Finger Enema. 우리 킹수 네? 부인턴장 고생했어. 고생했어. 가장 하기 싫었던 인턴 잡은 뭐야? 가장 하기 싫었던 거? 다 하기 싫었는데 다들 피사인 안 나오더라 의외로. 피사인은 아 근데 피사인 좀 빡치긴 했지. 이게 1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1년이 진짜 아까워야 되는데 그냥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후련하게. 아 맞아. 다들 한 6, 7월쯤에 중포 다 생각하잖아. 한 아. 7, 8, 9월 그쯤에 맞아. 그냥 다행이다 이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이런 아닌데. 느낌이야. 오늘 어때? 너는 여기 5명 중에 너만 이병헌 남는데 기분이 어때? 다 떠나니까 서운하다. 홀가분해 보이는데? 소리야. 시영아, 시영아 잡 중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뭐야? 1번 핑거, 2번 새벽 3시 반 피사인 하고 왔는데 또 피사인. 3연속 피사인. 아 피사인 좀 그렇지. 3번 A라인 ABC Q1 아워. 그것도 있어요. ABJ하고 B번 넣고 ABJ하고 B번 넣고 ABJ하고 B번 그거 4번 꼭 새벽에 터져. 4번 ABJ하고 B번 주입하고 다시 ABJ하고 Q1 아워 한 다음에 피사인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5번 CPR 4번. 아! 아 힘이 쭉 빠지네. CPR을 못 참지. 아 힘이 쭉 빠지네. CPR을 못 참지. 뭐
뭐 할 거야? 핑거 에네마 네 번. 아! 아, 핑거 에네마 못하겠더라. 형아, 다음 인턴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? 다음 인턴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요? 저도 저 전에 들었던 말인데 인턴은 힘들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다. 그러니까 힘내서 해라. 와, 진짜 개 꼰대 발언 아니냐? 꼰대 발언. 인턴 힘들긴 한데 나는 재미없는 게 제일 컸어. 재미가 없는데? 뭐가 동기들끼리 있는 건 재밌는데 우리끼리 있는 게 재밌는 거지. 그러니까 전투 되면은 혼자잖아요. 아, 혼자여서? 어, 얼마나 외로워. 재미도 없는데 의미로? 그런 의미로? 힘들데 재미도 없고. 아, 네. 그래도 재미는 찾을 수 있다. 너무 재밌게. 절망적인 생각만 하지 마라. 아, 집이 진짜 개판입니다. 개판이. 아, 폭격 맞은 집이에요. 거의 뭐 쓰레기 더미. 아파트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쓰레기 버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오늘 버릴 수 있고 2020년 12월에 여기 이사 와서 이렇게 안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사를 간다고 제 동기가 같은 아파트 산 동기가 짜장면을 제공해준다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얻어먹고 이사 준비를 할까 합니다. 문 열어줘. 말투가 유튜버 중. 어떻게 알았어? 말투가 딱 유튜버 느낌인지? 욕을 안 했잖아. 욕을 안 했지. 원래 욕. 나니? 유튜브 말투가 나니? 먹고 이사 도와줄 거임? 아. 도와줄게. 사실 도와줄 거 없거든? 식장 버릴 거잖아. 버릴게. 그 혼자 할 수 있어. 사실 도와줄 거 없는데 인성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. 그러니까 이게 존나 행복한 상황 아니야. 그거. 아, 제가 이사를 지금 연 단위로 하나씩 하고 있어요. 공보기 때 공보기 1년차, 2년차 각 다른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인턴 때 새로 살았고 미용 피부과에서 일을 하죠. 3월부터 일을 해요.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지역을 갈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사를 다섯 번째 하고 있거든요. 보이시나요 여러분? 이 이사의 흔적들. 이사하려고 저기 있던 커튼도 지금 다 제 걸 한 상태고 TV도 처분을 할 거고 이 플스도 처분을 해야 돼요. 제가 애초에 풀옵션으로 살았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전세를 한번 살아보니까 이 짐들이 다 처치 곤란인 것 같아.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. 애초에 전세를 아예 살지 말라 라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요. 전세 살지 마세요. 왜 살지 말라고 하나 했는데 이런 잔짐들이 답이 없어. 특히 저는 이제 이런 삼성 저 보이시죠? 여기서 이제 샘슝에서 구매한 이 약간 소형 1인 가전 냉장고도 이제 2020년 12월에 구매를 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다음 집은 이게 있는 상태니까 이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마침 이제 저 다음으로 새로운 건전지 뉴 인턴이 오기 때문에 처분을 잘 했어요. 했는데 한번 전세를 해보니까 이런 짐들이 문제 되는 거예요. 이것도 문제고 밖에 있는 저기 보면은 이제 세탁기도 문제고 샘슝 에어컨도 문제예요. 마침 동기가 가져간다고 하니까 아 이렇게 전세를 중간에 한번 살아보니까 좋아요. 좋은데 이런 짐들 처치가 곤란하다는 거죠. 공보이 같은 경우는 관사를 줘요. 관사. 집을 준다는 건데 집을 줄 때는 보통 풀옵션으로 주니까 이런 짐들이 필요 없거든요. 뭐 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 이제 나라에서 구매를 해주니까. 이 직장도 사실은 위층 11층 사는 성형외과 동기가 버리기 전에 제가 저는 좀 책을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? 아래 가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는 거죠. 바로 매매로 들어가는 게 자가가 맞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솔직한 말로 저도 30살 되고 의사 되면은 돈이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. 제가 지금 30살이잖아요. 30살이고 의사고 한데 돈이 없어요. 돈이 없어. 자취하면서 느낀 게 좀 중요한 게 공기청정기가 좀 중요하더라고요. 요새 미세먼지가 좀 심하잖아요.
제가 통제할 수 있는 곳이 그리고 많이 있는 곳이 집이니까 집만큼은 미세먼지가 없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공기청정기를 샀거든요. 요새 막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대요.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미세먼지라고 생각을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담배를 안 피고 술은 가끔 마시는 편이지만 담배는 안 피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는데 폐암에 걸리면 개 억울할 것 같아요. 진짜 억울해서 분통이 터질 것만 같아서 어떻게 해야 내가 폐암이랑은 좀 거리를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공기청정기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.